오늘 하루 식욕의 80%는 아침이 좌우하는 것 아시나요? 나는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런 특정 시간에 식욕이 너무 오르고 특히 단 음식이 담겨 고민이다 하는 분은 이번 영상에 주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딱 이 세 가지만 챙기면 하루 종일 치솟지 않는 편안한 식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홈트 20분. 홈트 20분에 대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아침 운동 vs 저녁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각 운동 시간대마다 장단점이 있어 내 스케줄에 가장 편한 운동 시간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지만 나는 특정 시간대에 치솟는 식욕 때문에 고민이다, 나는 식욕을 가장 해결하고 싶다 하는 분만큼은 아침 운동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유는 우리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은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면 바로 식욕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일엔 하루 대부분의 에너지가 일, 학업 등에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마치고 운동을 가게 되면 하루 에너지 완전 고갈 상태가 되면서 이후 집에 도착했을 때 식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먹게 되면 운동으로 소진한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날씬하고 건강한 몸보다는 건장하고 튼튼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루의 시작, 에너지가 풀 충전되어 있는 아침에 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운동을 통해 에너지가 더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 평소 하루 에너지가 100이다 했을 때 아침 운동을 하면 그 하루 에너지가 130, 많게는 150까지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레 에너지 고갈로 인한 식욕 증가도 해결할 수 있어요. 평소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남은 에너지가 10이었다면 아침 운동을 했을 뿐인데 저녁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40에서 60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숙제였던 아침 운동을 이미 클리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친 몸으로 나 저녁 또 운동 가야 돼, 어떡하지 하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력 운동, 홈트를 20분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이에요. 여기서 나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로 가시면 하루 20분으로 구성된 한 달 무료 홈트 플랜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버튼만 클릭하면 오늘 해야 할 운동 으로 넘어가니 필요한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 아침 운동에 익숙한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운동을 해도 괜찮지만 아침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난이도 고강도 너무 긴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침에 하루 에너지를 다 끌어다 당겨 소진시킬 수 있어요. 집중력 있게 근력 운동 20분 가장 추천드립니다. 혹시 저는 살도 빨리 빼고 싶은데 하루 20분 가지고 될까요? 해서 고민인 분은 이달의 루틴을 함께하는 루틴 스터디에 2-3천 개가 넘는 후기가 있는데 여기 후기만 대충 봐도 3주에 2-3kg 감량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후기 보시면 하루 20분 운동에 동기부여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7월 1일에 7월 루틴 스터디 모집이 오픈하니 나는 의지가 약해 혼자 할 자신이 없다 하는 분은 이 루틴 스터디에 꼭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샤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긍정적일 때 식욕도 같이 더 편안해지고 반대로 몸이 찝찝하고 무겁고 늘어질 때 식욕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아침 샤워는 잠에서 덜 깬 세포들은 물론이고 이 뇌를 자극하고 깨우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나온 이 땀과 노폐물을 씻어내 쾌적한 컨디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회로 스위치를 켜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 아침 샤워는 장점이 워낙 많지만 무엇보다 홈트 20분으로 가볍게 흘린 땀을 시원한 물에 씻어내면 이거를 딱 노력해서 일주일만 성공하면 나중에 샤워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마치 화장실에 볼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는 그런 찝찝함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씻으면 개운해 역시 이거지 하는 그 하루 전체의 쾌적함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킴이 분들이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하는 저녁 샤워 또한 중요해서 저는 사실 아침 저녁 샤워를 이렇게 2회 하는데 저녁엔 샴푸, 트리트먼트, 얼굴에는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세정력 좋은 폼클렌저를 사용하고 이때 물 온도는 따뜻한 온도로 몸을 최대한 릴렉스 시키는 데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헤어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고 컨디션으로만 가볍게 헹궈내고 얼굴은 가장 순한 폼클렌저로 사용하고 아침엔 저녁과 반대로 너무 따뜻하지 않은 기분 좋은 시원함이 느껴질 온도로 씻어줍니다. 아침에 냉수 샤워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냉수 샤워의 장점도 있지만 기상 직후에 너무 차가운 물로 몸을 씻게 되면 이게 부담되고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기분 좋은 온도의 시원함이면 충분하고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샤워는 각각의 장점이 명확해서 사실 이외에 챙겨주는 것이 베스트지만 저처럼 머리 기신 분들은
분들은 머리 말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은 저녁에 머리 감고 몸을 씻어내고 아침엔 시원한 물로 몸만 헹궈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과일과 물 500ml 섭취하기. 우리 몸은 수분이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허기를 느끼는데 이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빨리 보내서 이 영양소나 수분을 섭취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방비로 아침을 맞이하면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채워넣게 되고 당연히 수분은 줄어들고 몸에 필요한 영양은 들어오지 않았으니 계속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엔 과일 한 개에 물 500ml를 챙겨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로.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아침은 미각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인 이 과일로 단맛을 충족시키면 가공된 단맛인 디저트의 니즈가 갈수록 줄어들게 돼요. 아침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디저트의 단맛이 맛 없다는 아닌데 덜 매력적이다 라 느끼게 돼요. 그럼 당연히 디저트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저희 비가나 레벨 2 코칭 프로그램에서 디저트 니즈가 높은 분은 식사 플랜에 아침 과일을 꼭 넣어드려요. 오늘 알려드린 하루 내내 식욕이 편안해지는 아침 루틴 3가지, 홈트 20분, 샤워, 물 500ml의 과일 먹기, 평소보다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요거 다 성공할 수 있으니 내일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식욕 상태를 상세하게 점검받고 싶다면 비가나 무료 식욕 레벨 테스트가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붓기로 고민인 지킴이를 위해 기상 직후에도 붓기 제로되는 순환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I'm not where I am, and I didn't want to feel this way. Try to be in another place.